자, 오늘은 친구랑 자르랑 제리랑 같이 강릉을 갑니다. 이번에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머슬비치를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행사할 겸 놀러 여행을 갑니다. 자르, 제리,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어지러워. 야, 오늘 일찍 쉬자. 내일을 위해서 쉬자. 와, 제리가 토 한 번, 똥 한 번 차에서 한번 시원하게 하셨고요. 자르는 헥헥거리면서 힘들게 오셨고요. 아,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일단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얘네 조금만 산책시키고 밥 먹으러 갔다 올게요. 신났다. 아이고. 얼마나 갈 줄 났을까? 자르도 물 먹어. 쟤 먹고 싶어서 기다려 지금 줄 서 있어. 제리 그만 먹어 이제. 됐어. 자르 먹으라 그래. 짠. 와, 진짜입니다. 5시간 운전. 와. 먹자. 먼저 먹는다. 와, 진짜 개꿀잔다겠다. 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제리 새끼가 자고 있는데 우유 싸고 싶다고 짖어가지고 7시 반인데 산책 나왔습니다. 제리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물론 안 좋아 보이진 않는데 신났네. 근데 완전 힐링이다 이거. 야, 제리 일로와. 어딜 가 자꾸. 되게 좋아한다 얘네. 흙을 좋아하네 제리가. 야, 봐봐 제리. 야, 대박 힐링이다. 자, 이제 객실에서 낮잠 한숨 때리고 지금은 한 12시 1시 정도 돼가지고 아마 핫걸 언니들이 많을 거거든요. 강아지 있으면 핫걸 언니들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운동할 때 왜 신어. 아, 혼자 존나 멋부리네 저 새끼. 여기서 여자친구 만들어 가려고 멋은 온갖 멋은 다 부리네 아주 또. 에휴 씨. 야, 엄마 찾자.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봐. 입술까지 바르네 이 새끼. 아, X같다. 야, 어? 너도 다 하는 짓들이잖아. 나 안해. 나 아무것도 안해. 존나 상남자인 척 오지네 오늘. 동생이 상남자인데 그런 화장하고 혼자 아주 연병 떨어. 아, 연병 눈썹 그리고. 제리야, 아빠 상남자지? 제리가 알지? 질민은 아빠한테 맞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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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얘 똥 좀 쌌으면 좋겠다. 안 싸네. 가자. 아니, 얘 똥 좀 싸고 산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저
저 새끼 아주 나쁜 아빠인 게 산책을 안 시켜요. 난 하루에 산책을 몇 시간씩 시키는데 쟤는 안 시켜요. 기억해 주세요. 강아지 학대범. 지민은 아빠한테 맞지? 오, 귀년이들이 좀 있네. 일로 와봐. 잠깐만요, 여러분. 20대다. 떼버렸다, 이거. 잠깐만. 와, 핫걸들. 천 미쳤어. 일로 와. 일로 와.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네, 놀이터에 좀 놀라고요. 아이, 좋아. 아이, 신났어. 바로 얘기하는 거 봤죠? 이게 강아지의 파워랍니다. 이게 좀 더 있어 볼게요. 대기. 지금 제리는 제리랑 자르는 객실에다 좀 놓고 저희 머슬비치를 한번 즐기러 왔는데 얘랑 저랑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형들 봐. 와, 여기 진짜 몸 좋은 형들 진짜 많고 이제 간혹 이제 비키니 언니들이 있는데.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 너무 야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